가시죠. 막... 대형 스크린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렇군요. 아, 보이죠. 네네. 아쉬워하시는 시민분들은 저 화면을 보면서 네. 아쉬움을 좀 달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민들의 인파, 네. 인파를 뚫고 문재인 후보가 연단에 네, 올라서 아마 지지자들을 향해서 화를 네. 뻗어서 인사를 네. 하지 않을까. 자, 이 유모차를 끌고 온 이 엄마는 지금 네. 예. 애기를 봐야, 놔두고 애도 봐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문재인도 봐야 되고 미치겠다 진짜 이런 분위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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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위험하니까 애를 봐야 되는데 자, 정말 장관입니다. 네, 에, 네. 수많은 시민들 네. 지지자들 네. 스마트폰을 끼얹고 들고 네. 네, 문재인 후보를 카메라에 네. 담고 아 드디어 올랐습니다. 연단에 올랐습니다. 네, 네 안개꽃을 네 아, 여기군요. 네. 네. 아, 자 엄지 1번 엄지척하고 안개꽃을 아까 네, 아, 30대 여성이 네. 예, 안개꽃을 갖고 왔었죠. 아, 네. 지난번하고 네. 좀 다른 것은 네. 태극기로 네. 태극기로 문재인 후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. 네. 자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네. 지금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. 이 스마트폰을 좀 보십시오, 여러분. 네. 스마트폰에 둘러싸인 문재인 후보 이 자체가 네. 이 자체가 역사고 이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 저는 이게 더 장관이네요. 네, 예, 스마트폰을 전부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촬영하고 있는 시민. 이게 바로 시민 저널리즘의 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오마이뉴스를